안녕하세요.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여 XML 기반의 안드로이드 앱을 리팩토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조은채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실습을 통해서 제트팩 컴포즈의 스페이서와 박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강의 1에서 3번까지 다 학습을 해오신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로고랑 로그인 버튼까지 만들었죠. 이어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마이페이지 글자와 당신을 위한 와인 안주 추천 서비스라는 소제목? 네, 타이틀? 이거를 이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함수를 만들어서 그거를 화면에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똑같이 composable이라는 노테이션을 작성해주고 어노테이션을 작성해주고 함수 이름은 mypageFragmentTitleText라고 작성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주고 지금 이 두 글씨를 보시면 세로로 나란히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row보다는 column을 사용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column을 사용해서 작성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빨간 줄이 뜬 이유는 이 중괄 row 부분을 작성을 안 해줘서고요. 아, 그리고 이거를 화면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위에 작성해둔 이 마이페이지 프래그먼트 스크린 부분에 써야지 이 화면을 미리 보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성을 해줄 거고요.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이 부분은 row 부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가로로 나란히 배열하기 위해서 row 안에다가 이 두 함수를 적어준 거기 때문에 얘는 따로 나와서 이 row에서 따로 나와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작성할 때마다 즉시 바뀌는 네 프리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어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칼럼 부분에 또 똑같이 모디파이어를 작성해 줄 겁니다. 작성해 줄 건데 이거는 fill max size를 먼저 작성해 줄 거예요. 왜 fill max size를 작성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금 여기는 뭐 constraint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가운데 정렬을 저희가 작성을 해주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용할 때는 이 constraint 레이아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가운데 정렬하는 코드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러려면은 horizontal alignment를 사용해 줄 거거든요. 아, 제가 지금 제대로 안 뜬 이유는 이 쉼표를 작성 안 했어요. horizontal alignment에서 center horizontally 이러면은 가운데 정렬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horizontally 수평선이잖아요. 수평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평 부분에서 가운데 정렬을 맞추겠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텍스트를 뭐 저희가 작성을 해줄 건데 마이페이지를 작성해 줄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이제 글씨가 아마 뜰 거예요. 그럼 글씨가 렌더링 돼서 프리뷰에 뜨는 대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마이 페이지라는 글씨가 여기 위에 떴어요. 이렇게 떴는데 만약에 우리가 필 맥스 사이즈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까지 주석 처리를 해야지 제대로 되겠네요. 잠시 또 기다리면서 다 렌더링 되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씨가 가운데 정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디파이어의 fill max 사이즈를 적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fill max 사이즈, 그러니까 이 전체를 채워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채워준 걸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을 하니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운데 정렬이 된 거고, 필 맥스 사이즈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입자 텍스트의 영역 안에서만 가운데 정렬이 되어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폰트 사이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2SP로 해줄 거고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 스타일이 볼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텍스트 스타일을 볼드로 맞춰줄 건데, 이 컴포즈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폰트 웨이트이라고 작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폰트 웨이트 볼드 이렇게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margin top에 93dp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줄 건데, 여기서는 스페이서를 사용해서 작성해 줄게요. 네, 스페이서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그냥 이 화면에 이만큼 93dp만큼 이 마이 페이지 글자가 내려오게 될 거예요. 렌더링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이렇게 93dp만큼 마이 페이지 글자가 내려왔죠. 보시면 똑같게 화면이 잘 구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을 위한 와인안주 추천 서비스의 글자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귀찮으니까 글씨를 그냥 컨트롤 C에서 카피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 폰트 사이즈는 저기서 14SP로 사용했고, 여기 14DP라고 작성했네요. 잘못 오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14SP로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에 마진 탑에 10DP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서 글자가 10만큼 떨어져서 작성이 되도록
해줄게요. 렌더링 되는 걸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자가 10만큼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이 화면 수정하기, 리팩토링하기 전 화면을 보시면 지금 똑같이 화면이 구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나의 예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뷰들처럼 세로로 정렬되어 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나의 예약 글씨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본 XML 코드를 보시면 이 나의 예약 글자 부분 여기를 리팩토링 해줄 건데요. 보시면 이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적용한 XML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예약 글자가 처음에서부터 여기 탑에서부터 마진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보시면 이 텍스트 뷰에 대해서부터 마진을 주어서 컨스트레인트하게 작성된 XML 파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박스라는 개념을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 박스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글자, 텍스트 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박스처럼 차곡차곡 쌓이도록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차곡차곡 포개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포개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진 탑 30dp를 줬듯이 일단 스페이서로 3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사용해 볼 겁니다. 일단 세로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가로는 맥스 사이즈로 해야지 좀 더 정렬하기 편할 것 같아서 fill max width를 modifier로 작성해 줄게요. 이렇게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alignmen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start to start of parent라고 작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start of parent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start 부분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content alignment를 start 쪽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 글씨가 뜨는 이유는 제가 이 콤마를 안 적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센터 스타트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불이 뜨는 이유는 제가 중괄호를 작성 안 했어요. 이렇게 작성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얼라인먼트를 센터 스타트로 맞춰줬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하는 건데 센터를 그냥 이 헤이트를 이제 중앙 정렬해줬습니다. 이거는 뭐 fill max 헤이트 안 해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중앙 정렬해줘도. 네, 어쨌든 이어서 작성을 해보자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의 예약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거고요. font weight는 여기 보시면 텍스트 스타일이 볼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볼드로 맞춰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margin start 40dp 되어 있잖아요.
마진 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페이서로 30만큼 줬기 때문에 이제 구현이 끝난 부분이고요. 이 마진 스타트에 대해서만 구현을 마저 해주면 이 나의 예약 글씨에 대해서는 구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나의 예약까지 구현이 끝났는데요.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어서 조금 기다린 다음에 이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스타트로부터 40dp만큼 잘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어서 레이지 컬럼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